저는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난 돈 벌어야 되잖아. 그 내 돈을 내가 벌. 한다.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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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이게 바로 마사지 아닙니까? 추워, 문 좀 닫아줘. 자, 여러분, 요거라 딱 문 한번 봐봐요. 아, 내가 이렇게 딱 밟으면. 아, 브레이크만 밟아도 문이 닫지. 우와. 신기하지? 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손 안 쓰는 사람이야. 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자, 드디어 만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엄청 기다렸죠? G90입니다. 제가 S클래스를 사지 않았더라면 진짜 샀을 차. 왜냐면 제 구매 목록에 있던 차잖아요. 그치? 왜냐면 우린 난 제니스 매니아니까. 그리고 제가 오늘 녹색을 입고 왔어요. 왜냐? 드디어 우리나라의 지역명을 딴 색깔이 나왔다 그래요. 보이세요? 칼라산 그레이. 하지만 저희한테 배정된 거는 베르비에 화이트라고 이제 뭐 벨기에 도시명인데 갑자기 또 해외파로 나가게 되네. 오늘 오랜만에 녹색 입고 왔는데 그래도 오늘 흰색 신발 신고 나왔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하도 물어봐가지고 잠바 모델명 뭐야 이거? 이거 잠바 모델명 적어드리고 요거는 자라에서 샀고요. 이건 안다르에서 사고 요거는 맥킨인가? 네, 빠르게. 아, 댓글을 다 달기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실물을 지금 봤는데 사진하고 많이 다르네. 하지만 이건 G80도 아니고 G70도 아닙니다. G90이라서 완전 플래그십이에요. 이 G 매트릭스 그릴이라고 이 라이트가 굉장히 얇잖아요. 여기에 되게 잘 어울리지 않아요? 여기에 이런 느낌을 줌으로써 되게 입체적인 느낌을 준 거예요. 완전히 이전 모델에 비해서 일단 뭐 가격도 올라가긴 올라가는데요, 차체도 더 낮아졌고 그 다음에 더 길어지고 더 넓어졌어요. 거의 S클래스 롱바디 길이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이 쪽바디 길이가. 그러니까 이 G90을 사게 되면은 굳이 그 롱바디 버전으로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까지 알아본 바로는 이제 사전 계약만 12,000번? 아니, 우리 이렇게 돈 있는 사람들 다 어디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게 대박인 게 이제 워런티가 5년 12만 킬로더라고요. 거의 5년 탈 동안 내 돈 들어갈 일이 없는 거야. 그 국산차가 좋은 점이 이런 서비스적인 게 너무 편해. 우리는 또 특이하게 무광을 받았어요. 요것도 80만원 이제 옵션 추가를 해야 되는데 요 매트한 느낌이 조금 괜찮긴 하지. 와, 그리고 요 마크가 등급이 올라갈수록 너무 세련되지는 것 같지 않아? 진짜 이것도 굉장히 매트한 느낌이다. 요 제네시스 마크도. 그리고 요 그릴이 일단 기본적으로 색깔이 그냥 블랙이 아니잖아요. 건메탈 색깔? 그런 색깔이어서요. 이게 훨씬 더 고급스러워요. 요 밑에는 살짝 이제 플라스틱 느낌이긴 하지만, 야, 근데 여기가 G80하고는 레벨이 다른데요? 그 헤드라이트가? 어떻게 이렇게 얇게 만들었을까, 이쪽을? 이쪽이 하나하나 다 레고처럼 박혀 있어요. 야, 이것도 진짜 기술이네, 이렇게 얇게 만들다니. G90이 이렇게 나와도 되는 거야? 이게 진짜 조선의 S클래스잖아. 홈페이지 딱 들어가면 옵션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영상에서 하나하나 다 설명하는 거는 좀 무리일 것 같고, 근데 풀옵션 다 넣잖아요. 그러면 1억 3천대가 딱 나오거든요. 다인스까지 넣어서 가격대가 그래도 S350 1억 4천보다 싸요. 완전히 회장님처럼 딱 풀세팅해가지고 옵션 다 때려받고, 야, 이거 미쳤다 차로 만들어도 1억 3천이에요. 하지만 마크가 다르니까 피디라면 어떤 거 선택하겠어요? 용의 꼬리를 선택할까? 뱀의 머리를 선택할까? 제네시스. 사랑합니다. 여기 왔다고. 명확한 거. 명확한 거. 그리고 여기 손잡이가 이제 그 S클래스 타입이랑 비슷하네. 여기 가까이 가서 누르면 이게 숭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진짜 이제 가슴 떨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따라라라 따따따라. 이거 우리가 옵션 넣을 때 골랐던 색깔이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우리가 골랐던 거. 이것도 기본 우리가 골랐던 색깔. 이거 많은 사람들이 이 색깔을 아마 제일 많이 고를 거야. 이게 바로 그 옵시디언 블랙하고 보르도 브라운 투톤이거든요. 이 색깔이 아마 제일 잘 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도 이 패턴을 골랐어요. 가장 기본 패턴인데 이거 영원이에요. 영원. 뉴스페이퍼 크라운 우드. 이름 어렵네. 근데 요 조합이요 가장 많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 밑에 마법의 양탄자 보여요? 진짜 저 고급감 봐봐. 보이지? 마법의 양탄자. 그리고 요 G90 같은 경우는 운전한다고 내가 이제 꼭 기사가 아니야. 이전 G90까지는 내가 뭐야? 기사야. 무슨 기사야? 운전기사. 나 회계사만 해봤지. 미팅 나갔을 때 다른 분도 술 대신 먹어주는 요 미팅의 역사를 알려고 하지 마. 안 궁금해. 안 궁금해? 뭔 내가 간지나 안 나. 이거 S클래스도 없는 기능이야. 여기 이지 클로즈 옵션이라고요. 요 버튼이 있어요. 요거를 누르면 문이 저절로 닫혀요. 이것도 귀찮아. 이것도 귀찮아. 브레이크 눌러. 브레이크를 밟아요. 손 써야 돼? 여는 거는 자동 안 되나요? 아, 여는 것도 있지. 여기 안에서 버튼을 딱 누르잖아요. 누르고 밀기만 하면 돼요. 여기 버튼이 있어요. 딱. 드디어 스피커를 바꿨네요. 더욱더 업그레이드가 됐네. 이제 이 스피커 차이가 어느 정도일지 기대된다. 훨씬 더 지금 업그레이드가 된 거거든요. 우리밖에 안 남았네. 먼저 출발을 한번 해보고 이따가 또 자세하게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벌써 기대가 돼요. 다음 회의는 어딘가? 이거요? 무슨 일을 하는 회사예요? 맨날 회의만 하다가 도대체 무슨 일 하는 회사입니까? 신형 G90 뒷좌석에 앉았는데요. 일단 첫 앉은 느낌을 얘기해줄게요. BMW처럼 밀어내는 느낌이 아니고요.
감싸주는 느낌이에요. 아 이게 진짜 왜 이제 조선의 S클래스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이 감싸주는 느낌이 다르구나. 정말요 아우디 A8하고 S클래스의 중간 느낌 정도 보시면 돼요. S처럼 완전 쇼파 느낌까지는 아니고 A8처럼 살짝 좀 스포티한 느낌은 아니고요. 그 중간의 느낌? 단단하면서 부드러운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5인승이라서 여기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진 않아요. VIP 시트 같이 4인승 시트 같은 경우는 이제 뒷자리 옵션을 넣으면 발 마사지랑 이런 기능까지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5인승만 사도 여기를 내리니까 그럼 VIP 시트 같은 느낌이고요. 만약에 내가 패밀리카로 쓸 거다 여기만 닫으면은 일반 차처럼 여기를 다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저 앞에 디자인이요 이제 한국의 전통 공예 기법을 썼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좀 럭셔리해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저 공족이랑 저 위에 대시보드랑 나눠져 있는 것 같지 일부러 저렇게 디자인을 한 거예요. 여기다 물건을 넣으면 여러분 소독을 다 시켰는데 핸드폰은 안 들어가서요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화장실 갔다 온 내 더러운 손 이렇게 갑시다. 어때? 괜찮지? 이쪽에 이제 무선 충전 기능까지 다 있어요. 터치를 하면은 이쪽에서 이제 모든 조절을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도어를 이제 열고 닫을 수 있는 버튼이 이쪽에 다 있고요. 요거 안쪽에서 요거를 누르면은 문이 저절로 닫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절대 손대서 문을 닫을 일이 없어요. 요 무드 크리에이터 기능이 있는데 여기 이제 마음을 안정시키는 기술이라고 최초로 적용이 됐대요. 은은함 음악과 조명, 마사지를 통해 차분한 분위기를 제공. 이런 식으로 음악이 딱 나오고 이쪽에 이제 방향제도 있고 이게 음악이 나오고 요거는 이제 뭐냐 조명인가 보네. 제가 지금 키가 184인데 과연 딱 제 키에 했을 때 오, 딱 맞는다. 그리고 여기 의자가 올라와주고 여기 다 올라와. 하나에 이렇게 침대가 돼가지고요. 와 미쳤다. 아 그리고 아까 얘기 못했는데 참고로 양말은 이마트예요. 물어보실까봐. 최초로 멀티 챔버 에어서스가 들어갔어요. 이게 드디어 에어서스펜션이 들어간 거예요. 이전에도 서스펜션이 들어가긴 했는데 그때는 이제 유압식으로 이 정도 느낌을 못 줬거든요. 이 에어서스펜션이 들어가다 보니까요 우리도 지금 제네시스를 타고 있지만 거기서 느끼는 그 승차감이 아니에요. 진짜 그냥 S클래스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승차감은 발렌시아 골드 이 세 가지 색상이 신규 색상 신규 컬러 이제 마우이 블랙이고 이게 발렌시아가 발렌시아 골드 한라산 그린 그치? 이 뒷모습 어때요? 두 줄 실선의 이 매트릭스가 얇게 실선을 내서 좀 세련됨을 나타냈고요. 차가 더 넓어 보이게 만들었더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마우이 블랙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이게 실물로도 제일 낫네. 이제 젊은 분들은 화이트도 많이 선택할 것 같고 제네시스 자체가 이제 좀 더 젊은 느낌을 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외관은 좀 세련된 실내는 럭셔리. 럭셔리 맞아. 이렇게 딱 표현해야 돼요. 이 부분이 이제 예전보다 훨씬 더 스포티해진 거지. 일반 버전이든 롱일 베이스든 요 길이를 계속 더 넓히더라고요. 그래서 창문 길이가 계속 넓어지면서 뒷좌석 사람들을 위한 차 운전석 보단 역시나 뒷좌석을 위한 차라고 느껴지는 게 이쪽 VIP석 앉으신 분들이 머리를 완전 뒤로 기댔을 때도 얼굴은 안 보여. 그래도 자, 긴 오프닝 행사를 마치고 드디어 자유의 시간이 왔습니다. 아 이제 좀 편안하게 좀 차를 둘러볼게요. 제가 오프닝 행사 때 좀 더 많은 설명을 들어보니까 야 하나하나 디자인에 설명과 가치들이 다 있네요. 여기 아까 이 헤드램프랑 여기 G매트릭스 요쪽도 그냥 설계한 게 아니고 요쪽 안에 보면 G매트릭스가 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옆모습 보시면은 요쪽에 요 휠 같은 경우도 이제 따로 옵션을 내야 돼. 20인치 휠 요 휠인데요 요 차 크기에는 19인치보다는 무조건 20인치를 강추 드립니다. 근데 이거 말고 그냥 다이아몬드 커팅 휠이 있거든요. 기본적인 거 그 휠이 좀 더 고급스러우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캐릭터 라인 보여? 잘 보여? 캐릭터 라인? 보여 안 보여? 이렇게 보여요. 그치? 요 캐릭터 라인이 이렇게 쭉 이어지니까 차가 더 길어 보이는 거야. 요쪽에 골반을 살려줌으로써 좀 더 이제 스포티함을 줬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또 고급스러움을 해치진 않아. 야, 요번에 진짜 물건 나온 것 같아. 다른 색으로도 봤지만, 요 베르니어 화이트? 요 색깔과 이 두 줄 헤드램프가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나? 그치? 맞아요. 다른 어두운 색보다 더 잘 어울리지. 제가 만약에 지구공을 산다? 그럼 저는 흰색을 고민 많이 해볼 것 같아요. 이 차를 타고 또 골프 안 갈 수 없겠죠? 트렁크 공간을 한번 볼게요. 응, 좀 해놔라 그랬지? 내가 정리한 사람이니? 웬만한 그 수입차들 플래그십보다는 트렁크가 좀 더 넓고요. 역시 이거는 국산차라서 얘는 트렁크가 넓은 게 아니고 얘는 이렇게 고급스럽게 만들었는데 트렁크를 이렇게 넓게 뽑아낼 수가 있지? 야, 이 고급스러움. 하지만 저는 이 차 외관도 외관인데 진짜 그 간지나는 신뢰입니다. 진짜 가보시죠. 이 양탄자가 그 향균 매트라면서요. 이쪽에서도 그 좋은 향이 나고요. 이쪽에 이제 공기청정이 기본적으로 다 된대요. 실내 옵션 그 셀렉션 있잖아요. 그건 무조건 넣어야 돼요. 요 패턴이 없으면은 이 차는 못할 것 같아요.
이제 핸들 모양이랑 그리고 이쪽 모양들이 다 이 제네시스 날개 있잖아요. 윙. 아, 윙. 요거를 형상해서 만든 건데요. 저는 맨 처음에 사진으로만 이 핸들을 보고 뭐야 GV80하고 좀 비슷한데? 그럼 이거 또 버튼 눌리는 거 아니야? 여기를 뻥 버튼으로 만들어놨어요. 팔이 눌려도 상관이 없는 부위인 거예요. 요게. 네. 하지만 GV80은 바로 버튼이 눌리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요쪽에 입체감을 둬가지고요. 레벨이 다른 핸들입니다. 그리고 요런 데도 이렇게 간섭이 없게 좀 만들어놓은 게 이게 굉장히 잘했어요. 훨씬 더 진보된 디자인이고 다음에 GV80이나 뭐 GV70, G80이 이제 페이스리프트 돼서 나온 다음에 이런 핸들로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음악을 딱 들어보시면 여기 일반 모드가 있고 홈오디오 아 이런 식으로 음악 설정이 다 있네요. 일반 모드 심포니홀 아까 심포니홀이 굉장히 이제 좀 콘서트홀 같이 들리는 그런 음향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좀 웅장하게 나옵니다 음악이. 자, 이 차에서 좀 제일 잘한 점은 뭐냐면 차에 하이그로시 넣는 거를 최소화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요런 부분에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하이그로시는 요런 부분이랑 요 가운데 공조기 넣는 부분 전부 요런 이제 고급스러운 메탈 처리를 해가지고요. 여기도 보시면 요런 식으로 처리를 해서 먼지가 쌓이고 이런 모습을 아마 거의 많이 못 볼 거야. 웬만하면 가죽과 메탈 처리 그리고 요런 버튼 부분도 봐봐요. 그런 버튼 부분 되게 고급스럽지 않아? 그러니까 요런 게 나는 이제 진짜 상위차다 최고 플래그십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 요런 부분은 다 이제 우드로 처리하고요. 야 하이그로시 많이 없는 차가 또 이렇게 보니까 되게 고급지네. 설마 그거는 S클래스 내 거에도 안 나온다는 그 사운드 틀 때 휘잉 위로 올라오는 그거? 베니노슬로 바꾸니까 저쪽에 이렇게 사운드 스피커가 올라오네요. 그리고 여기 천장에도 달려있어 사운드가. 이것 때문에 이제 심포니얼 느낌을 낼 수가 있는 거지. 완전히 차 안 전체에서 음악이 풍겨나오는 단점이라고 하면은 그냥 이런 거 아니야? 막 1억 몇천 주고 라이벌 차가 외제차가 있다? 이게 하나 단점 끝 아니야? 그것 빼고는 진짜 단점이 없어서요. 제가 지금 계속 찾아는 보고 있거든요. 없는 걸 어떻게 현재까지. 또 운전할 때 좀 있나 또 찾아볼게요. 아 이게 자동으로 문 닫힐 때 팔 잘리면 어떻게 할까 지금 실험해볼래? 한번 해봐. 저는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난 돈 벌어야 되잖아. 내 돈을 내가 벌 한다. 어머니 이게 바로 마사지 아닙니까? 오. 시원한데? 오. 그리고요 이게 우리나라 주차선에 맞춰져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문이 열릴 때도 안에서 열 때 15도만 열린대요. 그리고 이제 힘으로 밀어야 돼. 왜냐 문콕 방지 때문에. 나는 그래도 다 열리는 줄 알고 그럼 옆에 차 툭 짓고 하냐. 그러니까 화장 그럼 또 여기다 그 알지 강력한 파란 고무를 달아야 되나. 아 지구공에까지 그 파란 고무를 달아야 되나. 그건 아니잖아 또 디자인 했시잖아. 다행히 제 팔은 살아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치워 문 좀 닫아줘. 자 여러분 요거랑 딱 문 한번 봐봐요. 아 내가 이렇게 딱 밟으면 아 브레이크만 밟아도 문이 닫혀. 우와 신기하지? 응. 나 이런 사람이야. 손 안 쓰는 사람이야. 아 그리고 요쪽 부분에서 되게 신기한 게요 모드 변경을 할 때마다요 진동이 와요. 본격 시승에 나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지구공은 소음에 굉장히 신경을 썼다고 해요. 그리고 로드 노이즈 시스템까지 도입을 해가지고 밑에서 올라오는 소음, 밖에서 불려오는 풍절음 모든 걸 다 차단을 해서 가솔린이라 조용하고 이 차 자체에서 밖에서 소리가 너무 하나도 안 들려. 좀 여기만 단절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좀 그 럭셔리 아니겠습니까? 밖에서의 느낌이 안 들리는 게 비록 디젤이기는 하지만 S클래스 오너로서 이 지구공은 어떤 느낌일지 이런 걸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제네시스에서 최초로 이제 멀티챔버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갔어요. 그랬을 때 이 바닥의 요철 느낌 그리고 방지턱 넘을 때 느낌 그리고 내가 이걸 지금 저희가 이제 한 2시간 동안 운행을 할 건데 타고 내렸을 때 과연 제 허리가 아프냐 안 아프냐. 제 허리는 승차감의 지표예요. 제 허리가 안 아프면 진짜 대박인 차입니다. 왜냐 저는 웬만한 차 허리가 다 아프거든요. 하지만 지금 타고 있는 S는 정말 허리가 안 아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전에 지구공 같은 경우는 에어서스가 아니고 전자제어 서스펜션이었어요. 유압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출렁출렁하고 되게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서스가 아니고 그냥 요철 걸러주고 그냥 이런 거 바닥에 노면 느낌 걸러주고 요 정도밖에 없었던 거죠. 아, 왜 없었지? 하지만 이 에어 서스펜션이 오면서 최대 이제 25mm까지도 차를 띄울 수가 있고요. 위아래로. 그게 최초로 적용된 차기 때문에 과연 독삼사 외제차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일지. 자 그리고 이 차는 또 380마력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3.5 터보 엔진이라서. 하지만 이건 아셔야 돼요. 이런 플래그십 차로 밝고 스포츠처럼 느낀다? 이런 거는 기대를 좀 하지 마세요. 솔직히 편안함 아니겠어요? 조수석의 편안함은 어때요? 아까 뒤에는 타봤지만 조수석도 편한데 네. 뒷좌석이 훨씬 더 편한 것 같아. 아 그리고요 S클래스보다 조금 더 단단한데요 진짜 편해요. 어떤 거 시트가? 시트랑 이 바닥 노면 느낌 있잖아. 하체 부분이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인데 그 BMW에 비할 건 아니고요. 하지만 굉장히 편안해요. 아 그리고 요 이제 HDA 시스템이 이제 반지하 일주행 있잖아요. 요게 요 차부터는 거의 이제 레벨 3입니다. 레벨 2하고 3 차이점 알아? 아! 뭔데? 바닥이 우선이다.
그렇지. 사람이 주가 되고요. 시스템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때문에 내가 항상 주시를 하고 모든 것에 다 신경을 써야 돼요. 근데 레벨 3부터는요. 이제 시스템이 주가 돼요. 위기 상황이 왔을 때만 운전자가 개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최고 장점은 원래 핸들을 반지 알료 때 잡고 있어도 원래 살짝씩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만 하고 있어도 되는 거야. 전류 감지 형태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핸들에 손만 대고 있어도 되는 거야. 와, 신기하다.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대고 있어. 아, 이 놈의 새끼가 그냥 핸들에 손은 대고 있구나. 나머지는 나에게 맡겨. 너 그냥 가. 너 그냥 앞만 봐. 옆은 보지 마. 옆에 보니까, 안 돼. 옆 보니까 또 잔소리만 엄청 한 사람이 있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바뀌어요. 이게 이제 레벨 3 주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손만 딱 이렇게 지금 이제 반자율 주행으로 가고 있거든요. 자연스럽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차를 타면서 또 제프 TV는 스포츠 모드 한번 달려봐야지. 스포츠 모드. 야, 스포츠 모드 하니까 갑자기 지금 그냥 출력이 확 늘어나네요. 그런데도 너무 힘들어. 조용해요. 그냥 이게 스포츠 모드야? 그냥 엑셀 반응이 빨라지고 차도 빨라지는 건 맞은데요. 너무 아무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냥 차만 빨라졌어요. 이 차랑 스포츠 모드랑은 안 어울린다. 이 차로 굳이 스포츠 모드 할 일이 있을까? 없다. 굳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 차가 지금 나온 이 동급 차량이랑 차량에서 없는 그런 옵션들이 되게 많잖아. 그치. 그래서 어쩌면 이 차가 그런 럭셔리 브랜드의 차의 표준이 되지 않을까. 아,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 국산차가 사실 옵션 좋다, 공간 좋다, 사실 내세울 게 이거 두 개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요 스타일, 럭셔리함, 그다음에 옵션, 공간은 기본이고 이 이제 승차감까지 이제 다 온 것 같아. 아니 오히려 너무 선 것 같아. 단점을 좀 찾아보기 지금 힘들 정도로. 당연히 1억을 넘는 돈을 줘야 되긴 하지만 8,900이라고 써 있는 그 가격표는 그냥 포르쉐 깡통처럼 생각하면 돼요. 그 돈으로는 이렇게 못 사요. 옵션 넣다 보면 그냥 안드로메다. 1억 넘게 준비해야 돼요. 이거 웬만큼 해서 타려면은. 마지막으로 이 차를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거나 이 차 어떻지? 아니면 이 동급의 독삼사 플래그십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진짜 한번 시승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오너드라이브 뒤에 슈퍼드리븐 모든 거를 다 만족한 차거든요. 뒷좌석에 앉아서도 굉장히 편안하고요. 그리고 운전하는 것도 진짜 편해요. 제일 중요한 점은 제 허리가 안 아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오늘 제일 중요한 겁니다. 1억이 넘는 차만이 재벌의 허리를 안 아프게 할 수가 있다. 오늘 이제 오프닝 행사를 마치고 제대로 시승기를 찍었기 때문에 우린 다음에 무슨 차량을 기다려야 되지? 자, 이제 지구공의 카푸어가 나올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시승차가 나오게 되면 제가 S클래스랑 한번 두 대를 놓고 비교를 해볼게요. 디자인도 한번 비교해보고 그리고 막 실내 구성이라든지 옵션 이런 것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봐서 과연 어떤 차가 더 좋을지 고민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오늘 이 차 재밌었지? 응.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제폴이었습니다.